이게 무슨 소리야? 나를 죽게 내버려 두려고 했어? 나를 죽이려고 했어? 으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노아의 바다라는 1맵 1치킨 대회의 출품작 쭈꾸루 게임입니다. 저번 시즌에서 대상을 받으셨던 애프터매스 게임의 제작진이 이번에도 새롭게 신작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셨어요. 이번 대회의 주제는 고립인데 그 고립에 맞춰서 잘 만들어주셨는지 이번에도 기대하면서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바다 스타트. 보이십니까? 저 밑에 반짝이는 후원 플레임 TV! 본 게임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다룹니다. 밀폐 공포, 심리적 압박, 부당한 처우. F6을 눌러 화면에 캐릭터가 잘 보일 정도로 원하는 배율을 조정해주세요. 마쳤습니다. 이 배율로 진행하시겠습니까? 네. 신기하네. 그는 걸프 해류에서 조각배를 타고서 혼자 낚시하는 노인이었고 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날이 이제 84일이었다. 어니스트 헤밍웨이 노인과 바다에서. 그날도 그랬다. 끔찍하리만치 지루했던 지난 날들과 다를 바 없을 그런 날. 이게 약간 그 제작진들 특유의 맵 디자인이 그대로 드러나네요. 두 번째 편에도 그 교환형색도 그렇고 애프터매스도 똑같네. 맵 디자인이 한참을 누워 잤을 텐데도 피곤은 가시지 않았다. 나이를 먹어간다는 건 끔찍하다. 당연했던 것들마저 당연하지 않게 되어버린다. 이동, 기본적인 조사 방법. 표시가 붙은 선택지는 스토리 선택지로 해당 선택지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스토리가 진행되어 다른 선택지를 확인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메뉴에서 저장 및 불러오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가진 것, 의문점. 기억하기, 저장이죠. 오, 노인이다. 옆모습. 그건 왜 이렇게 깨발랄해? 이 나이를 먹으니 자고 일어날 때마다 내가 죽지 않았는지부터 확인하게 된다. 눈을 떠서 일어날 수 있었으면 죽지 않은 것이다. 까먹는 게 점점 많아진다는 건 고통스럽다. 아주 당연한 것조차 메모를 해야 한다. 끼니 챙기기, 약 챙겨 먹기, 양치하기, 환기하기, 기록하기, 책 읽기, 장보기. 밖에 나가는 것은 어렵다. 그 이후 일어날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뜻이 되기도 한다. 전화 오면 받기. 휴대전화는 서랍 안에 있으니 잊지 마. 사람한테서 연락을 받은 지 얼마나 지났지? 잘 모르겠네. 좀 더 할아버지 톤으로 얘기를 해야겠군요. 자주 입지 않은 외출복이 걸려있다. 겨울 코트는 집어넣지도 않았다. 그냥 여기 걸려있는 것이다. 오! 의자가 있어. 이 책상에선 항상 책을 읽었다. 은퇴해서 더 이상 연구할 게 없는데도 옛날 버릇은 어디 가지 않았기에 새로운 책을 사러 나가고 싶었지만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나는 같은 책을 오랫동안 읽었다. 일어나기. 책상 서랍. 첫 번째 서랍에 휴대전화를 넣어놨다. 야, 부금 정신 사나! 딱딱딱빡딱빡! 어? 저 나올 사람도 많이 없어 가지고 다닐 이유가 없었기에. 달릴 수 없네요? 문? 이쪽이구나. 화장실로 가는 문. 삐걱거린다. 조만간 고쳐야지. 언어가 쓰이는 일은 좀처럼 없었다. 무언가를 요리해 먹을 힘조차 없어서 사온 음식을 먹곤 했기 때문이다. 싱크대에서 나오는 수돗물은 항상 비릿한 쇠냄새가 났다.
낡은 칫솔과 컵이다. 양치질은 부엌에서 해야 했다. 화장실에 세면대가 없었기에. 그럼 도대체 뭐가 있어? 똥 싸는 것만 있어? 샤워는 어디서 해? 그날도 아침으로 뭘 먹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이게 약간 과거 회상 톤으로 얘기하네요? 냉장고에 들은 것도 얼마 없었기에 선택지는 많지 않았다. 뭘 먹을까? 식빵, 과일, 오트밀, 취소. 취소도 되네요. 낡은 라디오. 잡다한 것들이 들어있다. 중요한 것들은 아니다. 뭐지? 장밖은 늘 보던 풍경을 비추고 있었다. 나무가 흔들리고 사람들이 지나가는 풍경. 그마저도 마음 놓고 볼 수 없었다. 딱딱딱빡딱딱댁. 뭘 먹을까? 식빵. 할아버지 좋은 거 드셔야죠. 오트밀. 든든하고 가볍다. 좋아하는 브랜드야. 이에 잘 끼지 않지. 우유가 남아있던가. 뭐요? 아픈 허리와 다리에는 어떤 약이 잘 듣지? 붓고 아픈 다리와 허리에는 팔라티스. 와, 허리 아픔이 싹 사라졌어. 여러분의 부모님, 증부모님을 위한 최고의 선택. GLPJ야. 아침부터 재수가 없구먼. 밥을 먹을 땐 항상 창가 자리에 앉았다. 거기에 앉아있으면 햇빛을 쬐을 수 있었으니까. 키워드가 추가되었습니다. 메뉴에 가진 것 항목을 열어 키워드와 의문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약품을 만드는 제조회사. 나는 이 회사와 안 좋은 기억이 있다. 잉? 잘렸니? 아, 오트밀 먹어야지. 날은 화창했다. 이대로 나의 시간을 흘려보낼 생각이었다만 들려온 라디오의 광고 때문에 마음속에서 불안함이 휘젓고 들어온다. 왜 하필 지금 광고가 나온 걸까?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멀쩡히 광고를 띄워? 나온다 슬슬 또. 빠빠빠. 아직도 바깥에 감시를 붙였을까? 지금도 창밖을 보고 있는 건 아닐까? 나이가 들으니 소화도 영 더디는 마당에 이러한 생각들이 몰려와 더 체할 것 같았다. 그러한 와중에 불안을 비집고 들어온 한 가지 사실. 냉장고에 비축해둔 음식이 얼마 남지 않았다. 즉 장을 보러 나가야 한다는 뜻이었다. 제기랄. 그릇부터 지워야겠구먼. 난 얼마 먹지 않은 밥그릇을 싱크대에 때려뒀다. 그리고 지갑과 휴대전화를 챙기러 책상 서랍 쪽으로 걸어갔다. 난 책상 서랍에서 낡은 지갑과 휴대전화를 챙겼다. 그러고는 문 쪽으로 걸어갔다. 영원히 이 안에서 들어박혀 살 수 없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다. 어쩌면 나이를 먹고 망상에 빠진 걸지도 모르지. 하지만 내가 겪은 모든 일은 망상이 아니다. 나의 상처는 허구가 아니다. 그리고 또다시 지독하게 검은 바다가 어두운 방 안으로 범람했다. 와, 표현 뭐야? 그것이 내 숨을 막히게 했고 나를 잠기게 만들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 제기랄. 괜찮아. 이것보다 더한 일도 겪었잖아.
등장. 물에 잠겨가는 섬에 표로 된 것보다 나쁜 일은 없었어. 그래, 여기서 더 나빠지진 않겠지. 본사랑 연락이 안 되고 있어. 생각한 것보다 더 상황이 나빠. 적어도 대내게는 연락이 닿아야. 키워드가 추가되었습니다. 댄, 내 직장 동료, 나와 친한 사이다. 폭우, 강한 폭우가 내린 지 한참이 지났다. 덩달아 심한 비바람 때문에 이 작은 섬은 물에 잠기고 있다. 섬이군요. 지금 밖에 나가는 건 미친 짓이다. 비바람과 폭풍에 쓸려 나갈 거야. 먼지 쌓인 소화전. 병원 시설의 전기가 돌아가게 만드는 발전기. 휴지를 교체하려면 여기서 해야 한다. 1차적인 문제는 매뉴얼대로 해결할 수 있지만 기계가 완전히 망가져버리면 고칠 방법이 없다. 이럴 때만 내가 공학이 아니라 병리학을 나온 것이 후회된다. 병리학이 약간 그 약학 같은 건가? 어디로 갈까? 창고. 왼쪽이 창고고 오른쪽이 실험실인 것 같아요. 안 가고. 사진들. 내가 오기 전부터 걸려있는 사진도 있는 것 같다. 정말 피곤하면 소파에서 자기도 한다. 너무 오래 야근하면 숙소까지 갈 힘도 없어. 유일하게 새 것처럼 보인다. 당연하지. 내 거다. 통신기기는 잘 작동하고 있다. GLP 본사 통신실 1725 알로테아 항구 통신실 3473 고장시 확인할 것. 콘센트, 누전 여부, 발전기, 퓨즈. 연구 도구들과 비커들이다. 낡아서도 당장 내 연봉보다 비싼 것들이다. 습기를 먹게 둘 순 없다. 이 낡은 비커가 나보다 비싼 몸이라니 진짜 열받네. 병의 이유를 알아내는 학문이 병리학이에요. 와, 진짜 어렵겠다. 이거 사용해볼까? 네 자리 숫자로 통신 채널을 입력해 연락을 취할 수 있다. 포즈가 리얼하네. 역시 받지 않는다. 아아! 잘못 눌렀... 아, 3473이 맞구나. 알로데아 항구요. 무슨 일인가? 아, 어르신 접니다. 노아. 아, 그 의사 양반! 아, 예. 연구원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거기서 거기지!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쭤볼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무슨 일인데? 한창 바닷물이 범람한 상황은 알고는 있습니다만 배를 언제쯤 다시 띄울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완전 무리여. 나도 잘 모르겠구먼. 짧으면 몇 주 내로 잠잠해지는데 길면 한두 달은 넘게 이러기도 해. 몇 달이요? 어쩔 수 있나. 이 작은 섬은 늘 그렇게 살아왔다오. 의사도 지금은 당신밖에 없는 섬인디 오죽하겠소. 섬 상태가 이래서 여태까지 왔던 의사들도 다 도망갔소. 도망을 갔다고요? 그려. 매년마다 같은 회사에서 주기적으로 의사들이 오는디 맨날 몇 주가 지나면 도망치듯 섬을 떠났다오. 그쪽도 똑같은 입장 아니오? 그건 잘 모르겠네요. 저희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이쪽에 연구원을 파견 보낸 건 사실인데 그건 제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려. 도망을 쳤다고? 의문점이 추가되었습니다. GLP 제약회사에 이 섬으로 파견을 보낸 연구원들이 전부 도망치듯 섬을 떠났다고 한다. 왜일까? 꿉꿉한 냄새가 나는 낡은 의료서적들이다. 내가 오기 전부터 있던 것 같다. 엉망으로 정돈된 진료서류들이다. 나미에, 하큼, 팔라타.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아, 이름이었어요? 나미에 19세 연락처 3672. 3일 전부터 두통을 동반한 고열, 콧물 없음, 입맛 떨어짐, 가족과 바다 낚시를 했음. 기생충 감염으로 인한 증상으로 의심됨. 구충제 처방 이후 다시 오기로.
3위로 재진료, 기생충에 감염된 알생산 섭취 증상임을 확인한 구충제 추가 처방안. 아큼, 32세 남성, 5479. 고열, 발진, 메스꺼움 증상, 이틀 전부터 알레르기 증상 의심됨, 항알러지약과 연고 처방암, 3위로 다시 내원. 이틀 전 등산으로 인해 온나무와 접촉 확인, 연고 추가 처방. 진료 잘하네. 팔라타, 29세, 7846. 일주일 전부터 두통과 메스꺼움 증세, 피부 발진으로 내원, 미열이 있음, 양손 손등과 상복부 주변부터 발진 시작, 전신으로 퍼지고 있음, 혈액 및 소변 검사 실시한, 임신 테스트 양성. 임신했구나. 발진 증상은 임신성 소양증으로 확인됨. 임신하면 그런 것도 생겨요? 메스꺼움은 입덧 증상, 전체적인 컨디션 하락으로 인한 스트레스성 두통. 본사와 연락하여 성분을 조절한 임산부용 약 배송. 급하게 서류를 옮기느라 제대로 정리도 하지 못했다. 갑자기 무너진 벽으로부터 겨우 지켜낸 서류들이다. DPH024 바이러스 백신 개발 보고서. DPH 바이러스는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만 발견된 바이러스다. 가벼운 감기 몸살 증상만 보였다. 최근 변이된 024형은 급격한 두드러기와 같은 알러지성 반응도 일으켜 심각성이 올라갔다. 변이 바이러스의 특징으로는 전파성이 기존 바이러스보다 높고 수명이 반 정도 짧다는 점이 있다. 참여 연구진 6명이 교대로 전자현미경을 이용해 관찰해 바이러스의 행동 및 형태를 모작해 첨부함. 찰스, 노아, 데이비드, 셰런, 해리, 피터. 로드가 추가됐습니다. 본국에서 돌기 시작한 풍토병, 이 바이러스의 치료제 개발 프로젝트에 내가 참여했었다. 거의 그냥 코로나랑 다름이 없네. 잠시만요, 여기 실내 아니었어요? 비가 미친 듯이 들이치고 있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이 정도 조치가 최선이다. 바닥에 균열 아래로 빗물이 새어나가는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누가 저렇게 갑자기 무너질 줄 알았겠냐고. 무너졌구나, 천장이. 미쳤네. 환경 왜 이렇게 열악해? 환자들 전화를 다 해봅시다. 아, 안녕하세요. 저번에 진찰해드렸던 의사 선생님이에요. 집에 부모님 계신가요? 아, 선생님! 부모님은 지금 밭 지키러 나가셨고요. 저 혼자예요. 선생님은 괜찮으세요? 아, 그렇군요. 뭐, 그럭저럭 버티곤 있는데 벽 한쪽이 허물어진 게 마음에 걸리네요. 그쪽은 지금 괜찮아요? 처음엔 배도 좀 아프고 그랬는데 지금은 걸어다닐 만한 게 진정됐어요. 근데 약은 계속 먹어야 하나요? 약은 준 만큼 다 드셔야 돼요. 만약 다 드셨으면 또 찾아오면 돼요. 그것도 그거지만 지금 그쪽 집은 괜찮나요? 비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안 그래도 배는 이미 올려놨다고 하셨는데 저는 집에서 알느라 밖에 못 나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두 분만 일하게 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고. 비는 뭐 집을 보강해뒀으니 괜찮을 거예요. 다행이네요. 여기 섬은 원래 이렇게 비바람이 잦나요? 굉장히 익숙하게 말하는 것 같아서요. 여름만에 한 번쯤 오는 건 각오해야 된다고 엄만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도 대학에 입학하면 바로 본토로 이사할 거라나. 여긴 시설이 많이 없기도 하잖아요. 그렇군요. 저도 응원해요. 약 잘 드시고요. 그냥 안부 확인하려고 연락했어요. 잘 있으시더니 다행이에요. 너무 오래 잡아놨네요. 푹 쉬어요. 선생님, 그... 네? 무슨 일인가요? 저도 이 섬에서는 공부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은 섬에 늘 의사가 부족하니까 진학을 한다면 의대에 가고 싶어서. 그렇군요. 마음이 따뜻하시네요. 응원할게요.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날 괜찮아지면 다시 올게요, 선생님. 나중에 엄마도 전화하신대요. 알겠어요. 쉬어요. 아, 안녕하세요. 병원입니다. 아이고, 의사 선생님. 영태도 통화가 되구만요. 안 그래도 전화드릴라 갔는데. 아이고, 혹시 몸에 이상 있으세요? 에, 아니 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겨. 섬에 비가 막 퍼붓는데 이 사람 연구 처방해주신 이후로 싹 나으심도 무엇보다 병원 말하는 거여요. 아, 이렇게 험하게 내릴 줄 알았음 전날 비워서 베개 모이시는 건데 병원 전화인 걸 보니까 오늘도 퇴근을 안 허신기죠? 아, 그 사실은 저 병원에서 지냅니다. 예?
말을 하시지 그랬시오. 아니 거기 의사들은 다 그렇게 입이 무겁소? 예전 의사분들은 티도 왜 나가냐고 물어봤는데 죄다 입을 싹 다물고 있더래요. 우리가 그렇게 별로랍니까? 의사들 데려온 사람들도 막 귀중한 인력이다, 바쁘게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라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은질까지 하고, 그것 때문에 사소하게 아파도 사람들이 의사들 눈치를 애지간히 보지 않소예?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래도 선생님은 이렇게 치료 이후에도 확인 전화를 해주시는구만요. 어쩐지 이 선생님들도 병원 불 꺼지고 밖에 나오는 꼴을 못 봤다 싶었는데. 아무튼 오똑이 심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이 대책은 괜찮으시고요? 이 건물이 병원만큼 낡진 않았을게요. 그치 병원? 아니 그럼 병원에서 바로 나오셔야죠. 저도 그러고 싶은데 여기가 해변가라 그런지 파도까지 쳐서 바다에 떠내려갈까 무섭네요. 하긴 나가도 비가 새서 병원을 나와도 숲을 지나야겠구먼. 생각이 짧았습니다. 비 그치면 한잔 사겠습니다 그려. 네 감사합니다. 부디 무사하세요. 오케이하시구만. 마지막 번호 7846. 여보세요? 병원입니다. 알라타 아가, 병원이란다. 아 어머님, 제가 받을게요. 여보세요? 아, 팔라타씨, 반가워요. 몸은 어떠세요? 전 괜찮아요. 아이가 생겼다니까 어머님의 쓸데없는 전화를 받지 않게 하려고 해서. 몸으로 울리는 소리가 애를 놀라게 한다네요. 아, 물론 장기적으로는 조금 스트레스가 될 수 있겠지만요. 한 시간 이상 대화하시는 게 아니라면 문제 없을 겁니다. 들었죠, 어머님? 너무 걱정 말라니까. 아, 네, 선생님. 이렇게 전화까지 해주셔서 감사해요. 날씨가 날씨다 보니 걱정이 되어서요. 안 그래도 마을 분들께서 집으로 오고 계세요. 비가 너무 심해지면 마을 회관으로 옮기겠다면서. 선생님은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일단은 임신 초기이긴 하지만 상황이 상황이니 안정을 취하는 쪽을 택해주세요. 그럴게요. 본토에서 일하는 남편도 무사했으면 좋겠는데. 임신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울어버린 거 있죠? 하하, 애 아빠가 되면 그렇죠. 여기 병원엔 멀쩡한 기기가 없어서 배 타고 나가서 초음파 촬영도 하셨잖아요. 안타까워요. 나라에선 지원이 안 되나요? 사정이 복잡해요. 하긴 조만간 병원 개선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이참에 좀 허물까요? 네? 아, 건설업체에서 일하셨다고 하셨죠? 아, 갑자기 냈다 부순다고 하니 놀랐잖아요. 부수고 새로 깨끗하게 지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섬에는 좀 더 깨끗한 병원이 필요해요. 아, 일하고 싶네요. 당분간은 몸 사리셔야 해요. 아이도 있으시잖아요. 알고는 있지만 말이죠. 저 애를 위해서 참을게요. 아 참, 이름도 정했어요. 남자아이면 제이코, 여자아이면 사라라고 지을 거예요. 그렇군요. 건강하게 출산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고마워요. 선생님도 날씨 개고 배워요. 몸 조심하세요. 다들 무사해서 다행이다. 이제 뭐하지? 아 맞다. 어 뭐야 이거 뛰는 포즈. 저기요, 갑자기 너무 경막스럽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어? 맞아, 여기 안 가봤다. 어디로 갈까? 창고, 실험실, 창고부터. 코르크 보드판이다. 정기검진 안내문, 비품 관리문. 하데아 섬 주민들에게 알립니다. 섬 주민 정기 건강검진이 있을 예정이므로 아래 명시된 기간 동안 병원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건강검진이 있을 예정이며 만약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으신 분은 예정일보다 3일 먼저 와주시기 바랍니다. 발열, 발진, 두통. 그 많은 사람들을 혼자서 검진하느라 진짜 죽는 줄 알았다. 비품 관리 목록. 소독용품, 알코올, 식염수, 핀셋, 약물. 이걸 혼자 정리한 내가 장하다. 창고가 비좁아서 바닥에 내려놓은 물건도 있다. 위생이 중요한 공간인데 이렇게 보관해야 하나? 병원 물품 재고들이 어지럽게 쌓여있다. 지원도 시원찮아서 부족한 물품이 많다. 지원받으려면 본사와 연락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되어야 말이지. 뒤적거려본다. 별거 없었다. 다시 뒤적거려본다. 오, 야 나왔어. 대박. 어라? 여기에 왜 이런 게... 유통기한이 아직 지나지 않은 컵라면을 얻었다. 갑자기?
식료품이 모자라? 가진 것 다면 컵라면 끓여 먹을 수 있다. 이거 혹시 엔딩 분기인가? 이걸로? 실험실. 이름 모를 가스가 압축 탱크에 담겨있다. 병원에 처음 왔을 때부터 있어서 되도록이면 건드리지 않으려고 한다. 연구는 대부분 여기서 이루어진다. 원래라면 나 말고 사람이 더 있어야 했는데 이유는 몰라도 이 병원에 나 혼자 발령되었다. 덕분에 이 작은 병원을 나 혼자 관리하는 신세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 의문점이 추가되었습니다. 홀로 파견되다. 아무리 인력 난이라지만 연구와 병원 관리를 위해 사람을 혼자 출장 보내는 건 어딘가 이상하다. 서랍이다. 서류와 함께 메모가 적혀있다. 필요하면 댄에게 연락할 것. 6785. 댄은 직장 동료죠. 두 번째. 수납장 열쇠를 얻었다. 서류들이 쌓여있다. 이 플로피 디스크는 뭐지? 난 이런 걸 가져온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플로피 디스크 위에 글이 적혀있다. 오늘은 산에 올라 낚시를 하다가 텐트를 부숴먹었다. 첫 번째 숫자. 이게 뭐지? 플로피 디스크를 얻었다. 뭐지? 실험실에 수납장을 여는 열쇠. 수도다. 물난리 속에서 물을 틀어봤자. 현미경이다. 열쇠로 수납장을 열었다. 수납장 안에 실험도구 말고도 다른 게 들어있는데? 이건 서류잖아. 그것도 꼬깃하게 접혀있는. 동의서. 나 땡땡땡은 직업 선택의 권리 조항에서 개인적인 사유로 근무지를 변경하고자 하니 이적함으로 생길 본 연구소의 잠정적 피해를 부담하고 차후 회사에서 협의할 내용에 무조건적으로 동의할 것을 밝힙니다. 이전 근무지에서의 피해 범위에 대해 나 땡땡땡은 일절 피해 문의 및 청구를 할 수 없으며 법적인 효력이 전혀 없음을 인지합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계약서가 있냐? 해당 서류 제출 시 5227번 문의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5227? 이게 뭐야? 이게 그 메시지로 왔던 그 서류야? 이런 거 동의해야만 여기서 꺼내준다고? 이게 뭐야? 아무래도 이상함을 느꼈지만 이건 내가 챙겨둬야겠어. 핫플레이트가 있다. 비커를 올려 자동으로 데워주는 기계다. 사실 여기에다가 라면 끓여 먹을 수 있는 건 과학자들의 세기의 비밀이다. 아! 끓여 먹자. 관더잇! 내가 지금 뭐 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다. 끔찍하게도 내리고 있다. 수위가 점점 올라가는 게 보인다. 수위 높은 방송 플레임 TV. 라면 먹을랭. 끓여 먹자. 다 먹고 살려고 하는 짓인데. 자세 미쳤고. 잘 먹네. 이런 상황에 열받게도 맛있네. 이스터 에그 도전 과제 달성. 라면 먹기. 무슨 도전 과제가 있어 쭈꾸루 게임에. 어이가 없네. 아 이거 스팀으로 출시하실 생각인가 혹시? 자 이제 나머지 또 전화를 해봅시다. 일단 댄한테 전화를 해봅시다. 댄6785. 역시 여러분들이 짱이에요. 여러분들 없으면 또 이런 거 일일이 하나하나 다 적어가지고 막 귀찮아 뒤지게. 여보세요? 댄? 댄 들리나? 노아? 무사히 정말 걱정. 날씨가 통신이 불 댄 하나도 안 들려. 아무래도 통신이 불량인 것 같아. 댄 들려? 여기 지금 비가 미친 듯이 쏟아져. 생각보다 더 최악인 상황이야. 네가 왔을 때도 이렇게 날씨가 최악이었어? 젠장 통신이. 노아 그냥 내가 메시지를 확인해. 메시지를 뭐라고? 전자우편 말하는 거야? 알겠어. 전자우편? 그거 어떻게 보는 건데? 컴퓨터?
플로피를 확인할까? 나중에 컴퓨터부터. 아, 디스크를 여기서 볼 수 있구나. 작성자가 덴으로 되어 있다. 오잉? 일본어가 틀리다. 일본어가 있구나. 컴퓨터부터. 작업할 내용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기록. 우와, 이거 다 읽어야 돼? 저번 애프터메스 때도 그렇지만 텍스트가 정말 많은 게임이기는 해요. 이 제작진분 게임이 엔데믹 25주째 섬 사람들에게 백신 처방을 우선적으로 내렸다. 상부 정보에 따르면 어업무역으로 인해 다음으로 감염 확률이 높은 구역이 이 섬이라고 한다. 이렇게나 외부와의 교류가 적은 섬이 최우선순위 대상인지는 잘 모르겠다. 오히려 주변 지역부터 진료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 키워드 의문점이 추가되었습니다. 25주 5일째 계속해서 마을 사람들을 진단하고 있지만 DPH에 감염된 사람은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다. 기생충, 몸살, 감기 등등 해변가에 사는 사람들이 흔히 걸릴만한 질병이다. 여기가 정말 전염 위험구역이 맞나? 게다가 사람들이 내 눈치를 보고 있다. 이유는 모르지만 어째서지? 26주 4일차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점은 아무리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도 이 외딴 섬에 나를 혼자 보냈다는 것이다. 섬에 의사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힘내곤 있지만 내가 언제 또 다른 곳에 파견될지 아는 일인가. 메시지. 읽을 메시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메시지는 또 왜 이렇게 많아? 생명을 생각하는 국내 최고의 제약회사 GLP 제약회사입니다. GLP 제약회사의 일원으로서 눈부신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첨부 파일은 연결 문제 때문에 다운로드가 안 된다. 어쩌라는 거야 도대체. 본사에서는 직원 여러분들께 직업 선택의 권리 사항에 관해 의무적으로 고지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인적재해로 인한 근무지의 파괴의 경우 회사는 근무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 파견지를 결정하게 한다. 근무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근무지를 변경하고자 할 땐 최소 2주 전 회사에 고지할 것이며 인사사무실 5227번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대내에게 온 메시지 같은데 아직 스토리가 있네요. 스토리 선택지인 거 보니까 5227에 먼저 연락을 해보겠습니다. 어? 여보세요? 그거 무슨 번호야? 네? 아까 확인을 안 했는데 아 3349번이네요. 안 돼, 그거 받지 말라고 했잖아. 아 네. 나 참 새로 알려준 것도 까먹으니 넌... 뭐야?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거지? 내 번호를 일부러 안 받는다고? 의문점이 추가되었습니다. 오, 이거 진짜 이상한데? 마을 사람들. 어쩐지 마을 사람들이 내 눈치를 보는 것 같다. 마을에 의사가 나밖에 없는 건 알지만 어째서지? 부당계약. 아무리 봐도 부당해 보이는 동의서를 써야만 근무지를 이직시켜준다고 한다. 지금 이게 말이 된단 말인가? 문의실. 문의를 넣으라고 적어둔 연락처로 연락했더니 내 번호를 일부러 받지 않는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엔데믹. 국가 범위로 발생하는 풍토병. 카테아 섬. 내가 파견 나온 섬. 본국 소속의 섬이면서도 외부와의 교류가 적어 주민 수도 적은 외딴 섬이다. 자,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전부 다 한 것 같고 이제 컴퓨터로 메시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뭐야? 꺼졌어? 제게라, 이 타이밍에 전기가 나간 거야? 와, 빗소리 끝이니까는 귀가 갑자기 먹먹해졌어. 에? 전구가 왜 저러노? 전구? 전국! 갈 때가 됐구먼. 어? 뭐야? 어? 뭐야? 아, 나 저장 안 했는데? 와, 미쳤다. 다시 다 봐야 돼. 키워드 채우려면. 아씨. 나가려고 했던 순간에 팍 하고 꺼져버린 전구가 옛날 그때의 일을 떠오르게 했다. 전구가 서랍에 있을 텐데. 보통 나는 잡동사니들을 장가에 가까운 서랍에 쌓아두곤 했다.
어디 보자. 여기 어디 있을 터인지. 여기 있구만. 원래라면 사람을 불러 해결할 일이겠지. 내 나이대라면 말이야. 하지만 난 그러고 싶지 않았다. 사람을 믿는 게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나는 전구를 챙기고 전구를 갈기 위해 의자를 가지러 갔다. 이거요? 이 의자를 쓰면 되겠군. 노인이 되면 당연했던 것조차 당연하지 않게 된다.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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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전구를 가는 간단한 일조차 목숨을 걸어야 한다. 다행히 넘어지지 않았다. 이런 빌어먹을. 여기 어디 있었는데. 겨우 찾았네. 왜 갑자기 정전이 났지? 이쯤 되면 예비 전력이 돌아가야 하는데 발전기가 어딨더라. 의문점이 추가되었습니다. 부실한 시설. 원래라면 예비 전력이 가동되어야 할 병원 시설이 생각 이상으로 부실 공사가 되어 있다. 왜 이렇게까지? 여기 있다. 제기랄, 왜 하필 지금. 발전기를 보니 누전기가 내려간 듯하다. 어딘가 누전이 됐단 뜻이지. 실어먹을. 누전된 발전기를 다시 올릴 순 없다. 예비 발전기가 어딘가 있을 텐데 창고에 있으려나? 예비 발전기가 여기 어디 있을 텐데. 여기 있다. 발전기를 가져갈까? 발전기를 가져가 보겠습니다. 아, 빌어먹을. 무거워 죽겠네. 연결하고 작동만 시키면 되겠군. 이 거지 같은 병원은 전기 시설도 정부 엉망이야. 이제 됐다. 컴퓨터 빛에 의존해야 하긴 하지만 그래도 주변을 볼 수 있게 됐어. 그러니까 저 간이 발전기를 컴퓨터에만 연결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모니터의 불빛으로 방을 불킨 거야? 너무 불쌍해. 얼마나 환경이 열악한 거야 지금. 플로피를 확인할까? 이제야 확인할 수 있겠구만. 뭐야? 뭐? 노아. 아, 이게 이메일 내용이군요. 노아. 전자우편이 도착하길 바라며 그 이전에 네가 살아있길 바라며 보낸다. 댄이 보낸 거예요? 경영팀이 정신이 나갔어. 치료제를 개발한 너희 팀을 공중분해시키고 공로는 모두 대표가 가져간대. 네 팀 중 일부는 협박을 못 이겨 거짓 증언을 하고 나머진 너처럼 흩어져 있어. 각자 이름뿐인 연구소에 보내지고 본토와 우리와 격리되어 버리는 거지. 최악은 지금 네가 있는 곳이야. 마침 폭풍이 그 섬에 직격한다고 하니까 네 존재를 그 병원, 아니 그러니까 직원들을 격리해 방치시키는 곳과 같이 묻어버릴 거라고 했어. 미리 이야기하지 못해 미안하다. 난 그곳만 생각하면 악몽을 꿀 정도였어. 그렇지만 거기서 널 잃으면 매일매일 악몽이 되겠지. 주요 인력을 좌천보내고 노예 계약서 같은 입막음 서류를 쓰지 않으면 못 나오게 하는 것에 모자라서 사람 하나를 이렇게 묻어버리려고 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 다가오는 태풍보다 이 우편이 더 빠르게 도착했으면 좋겠어. 아직 살아있다면 꼭 다시 만나자. 포기하지 마. 구조대를 어떻게든 부를게. 그 장소는 내가 제일 잘하니까.
친구 잘 뒀네. 인터스텔라야? 이게 무슨 소리야? 나를 죽게 내버려 두려고 했어? 회사가? 와, 나를 죽이려고 했어? 모션 엄청 부드러워서 좀 놀랐어요. 수많은 생각이 들었다. 본국에서 퍼지는 병을 막기 위해 나와 내 팀원들이 뼈 빠지는 희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것은 그 모든 것을 부정당하는 것이었다. 한 어부 노인이 있었다. 그는 어부였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한 지 84일이 되어가고 있었다. 아무도 그가 과거에 잘나가던 어부였던 사실을 믿어주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도 그는 바다로 나갔다. 그러다 그는 거대한 청새치를 잡은 것이다. 노인의 힘으로 그 청새치를 잡아올리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사흘 밤낮으로 청새치와 씨름을 한 결과 노인은 그 청새치를 잡을 수 있었고 그것을 배에 매달아 돌아갈 일만 남았다. 하지만 바다는 노인이 그러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바다가 회사를 비유한 건가? 청새치의 피냄새를 맡은 상어는 노인을 끈질기게 쫓아와 그의 노력을 모두 파먹어버렸다. 그래서 뼈만 남았구나. 그 결과 청새치는 뼈만 남게 되었다. 아이고. 고립된 실험실에서 나는 홀로 기다려야 했다. 빗소리가 내 뇌속을 때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얼마나 거기 오랫동안 혼자 있었는지도 잘 기억나지 않는다. 그저 공포와 불신으로 가득 찬 채로 나의 청새치를 뜯어먹은 상어들을 원망하는 일밖에 할 수 없었다. 그렇게 검은 바다가 나에게 밀려왔다. 숨이 턱 막혀오고 눈앞이 점멸된다. 그렇게 고요가 찾아온다. 그 이후 태풍이 잦아들 쯤 나는 구조대에게 구출되어 본국으로 돌아갔다. 헉! 잘 됐네! 정신적 충격이 심해 나는 한동안 사람들을 기피했고 그 길로 나는 그 회사를 퇴사했다. 아니 회사랑 싸워야지! 증거를 찾아서. 회사는 나를 찾으려고 했다. 하지만 난 그들에게서 오랜 기간 도망쳤다. 그렇게 늙은 것이 지금이다. 예, 누구시오? 노아 맞나? 나 데니엘세, 기억나? 젠장, 이것도 회사 돈들 번호인가? 대답을 해! 댄? 노아, 이 사람아, 드디어! 아무리 회사 놈들이 자네를 찾아다녔지만 연락을 몇십 년 동안이나 끊어, 나한테까지! 목소리가 많이 늙었구만, 나도 그렇지만. 이봐, 나 기억하는 거 맞지? 넌 여전히 말이 빠르구만. 그럼 아직 젊은이들이 나를 이길 수는 없지. 너 건강은 챙기고 있고? 아, 됐네 임마. 어차피 빵이나 과일이나 오트밀 같은 거나 먹는다고 다 들었어. 그걸 네가 어떻게? 네 담당 복지사한테 들었지. 이 번호도 겨우 받은 거여.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봐, 이제 괜찮아. 네가 찾은 증거들로 그간 숨어 지냈던 연구원들을 찾아내고 있었어. 회사 안에 내부 고발자가 있었거든. 이젠 아무리 두메산꼴로 내쫓겼다 해도 인터넷인지 먼지가 되는 세상 아닌가. 나도 그 덕에 자네를 빠르게 찾을 수 있었고, 아무 사람들이 고발 내용을 듣고 자네에 대해 증언하려고 전부 찾아왔네. 자네가 병원에서 무슨 일을 했고 병원의 상태가 어땠는지, 그리고 자네의 성품에 대해서도 말이야. 그 폭풍 속에서도 섬 주민들한테 일일이 전화해서 위로를 건넸다고. 응? 나라면 전혀 못했어.
정확한 재판 날짜가 잡혔네. 난 솔직히 네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기뻐. 더 바랄 게 없어. 그렇지만 자네의 노력, 자네가 이뤄낸 기술, 자네가 살려낸 그 많은 목숨들을 세상에 알려야 하지 않겠나. 비록 그때의 결과가 좋지 않아서 지금 모습이 영 아니더라도 말이야. 자네를 힘들게 하고 싶진 않아. 원한다면 증인석엔 나 혼자서도 괜찮네. 그래도 나와서 내가 사는 밥은 한 끼 먹지 않겠나. 아니 정정하셨네. 아니 달릴 줄 아셨는데 지팡이 짚고 계셨어요? 가는 길은 제이콥이 데려다 줄 걸세. 기억나나? 자네가 도와줬던 그 임산부 환자의 아들 말이야. 지금 마침 그 근처에서 일한다고 하더군. 와, 제이콥 아들이었어. 뭔가 내용은 좀 심심한데, 그러니까 정말 평범한 내용인데 연출로 이걸 씹어 먹었다. 솔직히 애프터메스만큼의 충격을 받지는 않았는데, 아, 몰입이 정말 잘 되는 게임이었어요. 약간 게임을 했다기보다 한 사람의 일대기를 약간 영상으로 본 듯한 그런 느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렇게 깔끔하게 끝났네요. 엔딩. 인간은 파괴될지언정 패배하지 않는다. 플레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만, 근데 뭔가 이상한데? 플로피 디스크를 그러면은 내가 알아서 찾아야 돼? 플로피 디스크를 우리가 안 봤잖아. 뭐디 뭐디? 내가 뭔가 놓친 게 있나 보네. 자, 이번에는 주변에 아무것도 상호작용 안 하고 아무것도 찾지 않은 채로 스토리만 진행해 보겠습니다. 스토리만. 그러고 보니까 엔딩 때 댄이 마을 주민들까지 증인으로 나섰다, 약간 이런 멘트 했었잖아요. 우리가 안부 전화를 안 하면 그 마을 사람들이 당연히 나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고, 그럼 엔딩이 바뀌지 않을까, 진짜 진정한 고립이 되지 않을까. 그럼 배드 엔딩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키워드를 아무것도 수집하지 않은 채 자, 딱 진행만 가능한 걸로. 이번엔 식빵을 골라보지. 식빵이라며! 식빵이라며! 왜 오트밀 들고 있어요! 여러분, 댄이 뭐였죠? 야, 이렇게 보면은 진짜 게임 짧다. 이렇게 딱 요점만 보려고 하면은 5분도 안 걸리겠는데? 게임이? 생각보다 확실히 뭔가 요소가 없어, 게임에. 아유, 달리기도 잘하시는 분이 엄살은. 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안부 전화, 이딴 거 뭐 키워드 하나도 모으지 않고 지금 댄의 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결과. 오! 전화가 안 왔어요? 여전히 나의 두 손은 비어있다. 이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그것은 반복될 것이다.
정말 심플하게 끝나는 배드엔딩이네요. 이걸 맨 처음에 봤으면 이게 뭐야 이러고 끝날 법한 그런 엔딩이네요. 다음 엔딩은 그러면 여기에서 플로피 디스크를 본 상태인가? 플로피 디스크를 보고 엔딩을 봐봅시다. 작성자가 댄으로 되어 있고 오늘은 산에 올라 낚시를 하다가 텐트를 부숴먹었다. 산 낚시 텐트의 각 첫 번째 숫자를 조합하면 뭔가 나올 것 같은데 산 낚시 텐트를 상징하는 숫자가 뭐야? 어? 바다 낚시 3? 등산 5? 아 이거 537인가? 오! 열었어 7이 맞네. 하테아 섬에 파견되었다. 오전에 섬에 도착해서 사무실에 짐을 가지고 병원에 도착하니 벌써 해가 지고 있다. 잠이 안 오니 적어놔야겠다. 본사로부터 전자우편이 왔다. 본인들이 여기로 날 떨어뜨려놨으면서 여기에 온 걸 환영한댄다. 연병할. 매뉴얼을 보라고 뭘 첨부했는데 그래봤자 연구실 이용수칙과 병원 지도뿐이었다. 도대체 쉬는 시간 넘어서 담배 좀 폈다가 5분 늦게 들어온 게 뭐가 잘못되었던 걸까? 당신네들 대표 양반도 쉬는 시간이 한참 넘어서까지 사모님이랑 깔깔대다 왔던데. 사모님이 꽤 젊긴 했다. 예쁘고. 망할. 내 짝은 언제 오냐? 마을 사람들이 점점 병원에 찾아온다. 주로 트랙터나 차를 타고 병원 앞까지 오면 나는 로비에서부터 기다렸다가 그들을 맞이한다. 마을 사람들은 내가 유일한 의사라고 한다. 사람이 없을 땐 위험을 무릅쓰고 배를 타 건너편 항구에 병원에 간다고. 이 낡아빠진 병원에서 마을 사람들만이 내 유일한 즐거움이 되어간다. 짜증이 나서 내가 병원을 박차고 왕진을 가기 시작했다. 와우. 본사에 제출하는 정기보고서를 쓴다. 환자가 몇 명이고 약은 뭐뭐를 썼고 필요한 약물이 뭔지 등등을 적고 나니 꽤 많다. 뭔가 이상해서 여기에다 기록한다. 보고서가 반려되었다. 본사에 전화를 걸어보니 안내한 예산과 맞지 않았다고 한다. 예산을 맞춰 보고를 보냈다. 3일이 꼬박 걸렸다. 거진 100번이 넘게 예산이 맞지 않습니다를 들었다. 그 사람도 고생이네. 밤 11시 메일이 왔다. 벌금을 내란다. 와 진짜 이거 사람 환장하겠다. 글만 읽는데 개빡치네. 정기보고서의 제출이 되자 본사에서 공급에 피해가 왔으니 내규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었다나. 물론 그 벌금은 페이에서 제한된다. 씨발. 요 1개월과 다 치는 사람들이 늘었다. 주로 돌팔매질이나 밤중에 구타를 당했댄다. 아직 골절까지 갈만한 피해는 없었지만 모두의 얼굴을 알만큼 작은 마을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잘 모르겠다. 숙직실에서 자고 있었는데 누가 병원에 유리문을 깼다. 누가 들어왔나 싶어 슬그머니 나가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오늘 밤은 다 잤군. 해가지고 다친 사람이 생겼다는 연락을 받았다. 가방을 들고 마을로 내려가는데 중간에 숲길에서 처음 보는 얼굴을 봤다. 아니나 다를까 치료를 하고 병원으로 돌아오니 병원이 반쯤 뒤집어져 있었다. 누가 이런 곳을 덜어? 마을 사람들이 나를 피한다. 전화도 급격히 줄었다. 기분 탓인가 싶었는데 어르신 한 분이 조심스럽게 내게 전화를 걸었다. 뭐지? 마을에서 내게 말을 건 사람은 꼭 하루가 가기 전에 다친다는 이야기였다. 아무도 다치지 않은 지 4일 정도가 지났다. 내 쪽에서 마을을 피했다. 집으로 왕진을 가는 것보단 공개된 장소, 마을회관 마당에서 답을 한 듯이 입을 닫고 치료를 진행했다. 숲에서 본 얼굴들이 지나갔다. 날 감시하고 있었다. 왜? 내가 뭘 했다고? 이젠 여기다 적는 것도 수없이 조심스럽다. 숙직실에서는 적어도 창문이 없으니 자물쇠를 사놔야겠다. 아씨, 그 여자 대표 사모님이 아니었구나. 헐. 에? 좀비가 되셨어요? 저기 13페이지에 나오는 숫자 5467 이게 의미가 있는 건진 모르겠는데 전화를 걸어볼게요. 아무 의미 없는 번호였어요. 데니 번호가 뭐더라? 6785야?
자, 키워드는 지금 다 모은 상태인데 주민들한테만 전화를 다 안 한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노말 엔딩 나올 거야. 한번 봐봐. 자, 화면 노이즈 치익 내려찍기. 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모든 키워드를 다 모으기는 했는데 이제 마을 주민들한테는 안부 전화를 안 돌린 상태로 게임을 진행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바뀌는 것이 한번 있나 보자고요. 전화는 똑같이 왔어요. 어! 뭐야! 전화 온 사람이 달라! 안녕하세요, 노아씨. 노인복지위원회에서 선생님의 담당을 맡은 제이코입니다. 아, 그 제이코 임산부의 아들. 아, 내가 임산부한테만 지금 전화해서 이렇게 온 건가? 잘 지내셨어요? 네, 식사는 제대로 하고 계시고요? 식사는 제대로... 먹었어. 근데 이제 장을 봐야 하는데 내가 밖에 나가야 할 것 같아. 네, 물론이죠. 거동이 불편하시면 배달을 대신해드릴 수도 있고요. 어떻게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이동전화니까 이동하면서 전화해도 괜찮은가? 물론이죠. 같이 쇼핑하는 거네요. 선생님께서 장보실 목록도 같이 기억해볼까요? 고맙소. 그냥 진짜 노말 엔딩이네. 그래서 그분이 너한테 처음으로 부탁이란 걸 했다고, 제이코? 응, 완전 올 것 같아서 지금까지 괜찮다 괜찮다만 반복하시던 분이 처음으로 부탁해주신 게 지금까지 기다린 게 헛되지 않았던 거야. 아우, 제이콥은 그래도 주인공한테 계속 이제 연락을 하면서 좀 마음을 열길 바랬던 거구나. 그치, 안 그래도 바깥을 싫어하시는 분인데 계속 도와드려야지. 그분의 백신 덕에 우리가 살 수 있었는데. 제이콥의 어머니신가 보다, 이거. 그러니까 회사를 공격하진 못했지만 이제 그분의 공로를 알고 있는 몇 사람이 이제 주인공의 노후를 좀 이제 챙겨주는 정말 딱 노멀한 수준의 엔딩이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 본 게 진엔딩, 지금 본 게 노멀 엔딩, 혼자서 완전히 고립된 상태로 다니는 게 배드엔딩. 경계는 딱 되게 잘 지었다고 생각해요. 너무 어렵게 꼬아놓지도 않고 딱 적당하게. 이게 또 전화번호 알아내가지고 일일이 전화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나 막 하나하나 다 찾아보지. 전화 걸다가 이제 귀찮아가지고 이 스토리 진행이나 하자 약간 이런 식으로 되면은 노멀 엔딩 보게끔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엔딩. 소녀는 노인을 잘 알고 있었던. 플레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모든 엔딩을 본 노아의 바다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정적인 텍스트 위주의 게임이었네요. 마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